자, 이어서 라이트급 준결승전 또 다른 경기입니다. 네, 경상공업고등학교 류희상 선수 2023년 대통령기 대회에서 3위를 했고요. 이에 맞서는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손민혁 선수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3위를 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라이트급의 준결승전 다른 경기. 자, 여기서 이기게 되면 김태용 선수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에는 박선미 상임 심판원이 수고를 맡아 주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거머쥐게 될지요. 류희상 선수는 179cm, 손민혁 선수는 183cm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앞발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해 봅니다. 발을 들었을 때는 허리 위로 들어야 돼요. 네, 류희상 선수의 앞발 공격이 점수가 됐는데 변칙 발차기예요. 인정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감점을 오히려 받습니다. 주먹. 자, 앞발은 경쾌하고 화려하게 가져가 봅니다. 짧은 거리 때리죠. 류희상. 네. 들어갔어요. 자, 선수들의 대부분의 득점이 짧은 거리에서 나기 때문에 선수들 집중해야 됩니다. 네. 자, 앞발을 툭 던져놓고, 예, 붙어놓고 여기서 때리죠. 주먹과 몸통 치고 빠지고를 상당히 빠른 시간에는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 얼굴 들어올 때 머리. 자, 손민혁도 류희상이 워낙 재빠르게 움직이니까 공격의 어떤 타이밍을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짧은 거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때리는 연습을 선수들이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먹이 지금 들어갔죠. 계속해서 틈새를 누려서 주먹 공격으로 돌려차기, 네, 들어갔어요. 올려놓고 있습니다. 몸통 얼굴. 2점. 안쪽에서 바깥쪽 뒤차기. 네. 자, 거리가 짧으면 선수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머리 닿지 않아요. 자, 여기서 또 때리죠. 두 선수 모두 안면을 생각했었습니다. 8초 남은 상황. 크게 들어서 내려 찍는 기술을, 네, 류희상이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초 남았고요. 넘어졌기 때문에 감점. 자, 그대로 뒤로 물러서면서 1초를 남았습니다만 감점 받습니다. 네, 나가버립니다. 자, 선수들의 이런 작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이제 활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점으로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전 5승제 라운드 시스템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19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고등부 넷째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고등부는 1회전을 류희상 선수가 가져간 가운데 2회전 시작이 됐습니다. 마음이 급한 쪽은 손민혁이에요. 쭉 고등부 대회 기간 내내 보면 1회전을 가져간 선수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승률도 높고요. 네, 7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갔고요. 자, 선수들이 1회전 잘 뛰어야 돼요. 돌개차기! 자, 돌개차기! 자, 회전 공격 펑 소리가 들어갔습니다만 센서에 정확하게 인식이 되진 않았어요. 자, 들어갔으면 4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워낙 파괴력 있게 맞붙다 보니까 보호 장비들이 움직일 때가 많아서요. 네, 돌려차기 점수가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 네, 자꾸 찼다고 신호를 주는군요. 네, 이 점을 빼고요. 오히려 감점을 받았습니다. 자, 1회전보다는 움직임이 많아진 손민혁 선수입니다. 천천히 스텝 밟고 다가갑니다. 손민혁. 자, 지금 발을 차려고 들었다가 나도 감점이에요. 그대로 들었으면 쭉 뻗어야죠. 그렇습니다. 차야 됩니다. 뭔가 동작을 하고서 내려야 됩니다.
긴장된 순간 2대 0 득점이 많이 나고 있진 않아요. 손민혁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만 자, 짧은 거리에서 언제 박힐지 모르는 점수차입니다. 몸통 자 잡고 한계선까지 몰아붙이고 계속해서 유희상도 자 돌려차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두드리니까 들어갔어요.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크게 내려찍습니다. 자 동점일 경우에 오! 자 지금 청선수가 지금 이겼어요. 자 넘어지면서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류희상 선수가 동점이지만 게이지가 그렇습니다. 쌓였던 자 이런 있었어요. 경우에는 발차기로서 점수를 낸 선수가 이기게 됐거든요. 자 손민혁 선수는 감점으로 받았기 때문에 발차기로서 점수를 낸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3전 4선 승제 연장전을 딱히 치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